되게 착한가 봐. 나 같으면은 나 같으면 대화가 저렇게 안 가. 나 같으면 대화가 저렇게 안 가고. 가계부 갖고 와봐. 가계부! 돈 어디다 썼어? 내가 저번에 30만 원 줬으면은 아껴가지고 45만 원이 남아야 될거 아니야? 근데 돈이 지금 얼마 남았어? 15만 원이 어디서? 그건 네가 벌어서 와야 될거 아니야? 몰라! 30만 원 주면 한 달 뒤에 45만 원 갖고 와야 될거 아니야? 애들은 가서 주변에서 애들 울면 주변 집 옆집 가가지고 기저귀 받아오고 만 원씩 꾸면 될 거 아니야? 인물이 진짜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번 선거만 이기면 이후에 5년 동안 뭐 우리 입장에서는 내세울 사람이 많잖아요. 아직 우리가 쓰지 않은 카드도 있고 뭐 홍정욱도 있고 또 뭐 그 홍정욱이 정 안 된다 이러면 또 비슷한 그런 이미지와 또 스타일의 저도 있고 그 우리 방송을 그게 편집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이제 재미있게 이게 편집을 했는데 제가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제가 이제 뭐 좀 뭐 언제 할지 모르지만 집을 이사를 하거나 이런 어느 기간 동안은 방송을 좀 못 할 수도 있는 때가 있을 거야. 그럴 때 그런 거 하나씩 이제 업로드를 할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말 추억의 방울방울 보면서 웃으며 눈물을 흘리는 감수성 가득한 예, 소녀의 마음으로 그 영상을 보시게 될 겁니다. 예, 눈물 다 흘리면서 재밌어 이러고 이제 보는 추억의 방울방울 검증의 검은 특검이죠. 이번 주 술방 때는 진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청하라는 술을 좀 마셔볼까 해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전에 그 뭐야 저기 어느 그 좀 문재인 지지자 그 사람 만났더니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해. 그 집값이 오른 게 전 세계의 현상이래. 문재인이 올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집값이 올랐대. 내가 뭐라고 했냐? 아니 그럼 세계적으로 다 오르는 거면 그럼 왜 문재인은 왜 집 팔라고 한 거야? 문재인은 집값만 올린 게 아니라 전세도 없애고 있어. 전 세계가 집값이 올라? 그럼 왜 집 팔라고 했어? 여러분들 꼭 외워두세요. 수능 문제 나오니까. 머리에 쏙쏙 외워! 김만배와 남욱이 구속됐다! 야, 이거 좋네! 아름다운 구속이야! 말해. 누구 덕이야, 이거 누구 덕? 이게, 우리 아름다우신 우리 여신님 덕이잖아. 내 덕이라고! 이제 믿으십니까? 이제? 내가 이번 주 큰 거 준다고 했어, 안 했어? 여신님이 그냥, 아이, 귀여워. 이러면서 준다고 했어, 안 했어?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라 이거는, 이 정도면 이제는 과학이고 믿어야 돼. 응? 이 여신님, 내가 여신, 이거 내가 왜 하겠습니까? 정권 교체 푸시업이, 정권 교체를 위해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려면은 누군가가 액땜을 하면서 누군가가 여신님께 이야기를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여신님! 여신님! 감사해요! 우리 예쁜 여신님! 우리 예쁜 여신님! 근데 내가 혼자 끓이는 것보다 더 맛없는 것 같아.
제가 사장님과 대화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사장님한테 그랬죠. 이거 국물이 원래 빨간가요? 그랬더니 아니요, 하얀데요. 근데 저는 지금 빨갛거든요. 아, 그러세요? 빨간 게 들어갔나? 아니, 저 있는 그대로 넣었는데 빨개요. 그리고 지금 너무 짜요.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하는 얘기가, 아, 그럼 우리가 양념 많이 넣어서 그래요. 물을 더 넣으세요. 물 넣는 더 넣으세요. 아, 예. 아, 물을 다 버리고 아무런 간도 하지 마라. 그냥 물만 여기다 부어도 어느 정도 지금 짠맛을 내가 볼 때는 여기서 한 5단계만 내려도 딱 맞아. 아. 그래서 좀그 방법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누가 연포탕을 제안했는지 모르겠는데 멸치를 몇개 넣으라고? 라면 스프를 좀 넣던가? 그래,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래, 멸치를 구해야 될것 같아. 잠깐 나 강원도 앞바다에 갖다 줄게. 멸치를 구하면 되는 거였어. 멸치 구하러 가야겠어! 집게를 떨어뜨리고 말았어. 괜찮아. 집게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맛은 살아났어. 열나 맛있어. 아, 이거야. 이거야. 아, 이거야, 이거. 이거야. This is it.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말만 하면 뉴스였는데 내가 뭐라고 했어, 그날? 이준석이가 서울만 딱 공개한 데는 이 있다. 내가 그때 뭐딱 찍어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왜 대구 지역을 공개 안 했을까요? 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딱 나와. 딱 나와. 이거 뭐. 거의 나의 레이더에도 벗어날 수가 없어. 딱 찍으면 딱 나와. 이거는 뭐 그냥 빡 넘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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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대박 완전히 대박 완전히 대대대대대대대 대대대 대대대대대 대박. 아 너무나 즐거운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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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여 얘 아빠로 왔다 빠게트 빠다로 먹여 들어봤던 먹여 먹여 아 먹여 아 먹여 얘 예, 여기 여기를 이제 예, 딱 누르면서 뚜껑이 열리게끔 이렇게 예. 아주 괜찮습니다. 예, 이런 글자도 잘 써 있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 또 이제 그 실제로 끓여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 또 특별하게 예, 아무나 구할 수 없다는 투썸 플레이스 투썸 에어 뭐라고? 에이 A리스트 스틱커피? A리스트 스틱커피 A리스트 스틱커피를 여기다가 타 먹으면서 동시에 예, 예 요즘에 유행이라고 하죠. 아메리카노 토닉 들어는 보셨나? 예, 아메리카노 토닉을 제가 타 먹도록 하겠습니다. 질로 토닉 워러의 예, 아메리카노에 예, 질로 토닉을 넣어서 아메리카노 토닉을 제가 만들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 끝맛이 확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네. 저는 이렇게 특별한 커피로 이 차가운 도시의 목요일 밤을 따뜻하게 보내고 있어요.
남자의 외로움. 그건 이렇게 아메리카노 토닉으로 채우는 거죠. 어느새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요. 더 이상 외롭지 않은 맛이에요.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 여자한테 받은 이 빼빼로, 이런 외로운 밤에 빼빼로와 함께 한다면 좋겠죠? 절대 써서 이걸 먹는 거 아니에요. 워런티 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예, 국산이에요, 국산. 이게 그 중국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국산으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아끼고 아껴왔던 글램피딕을 토닉 워터와 함께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독일에서 온 친구를 앞에 깔아두면서 어떤 도시의 남자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오늘은 얘가 DP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안주는 어저께 여자한테 받은 빼빼로 그래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얼음은 없어요. 추워서. 아, 예전에 내가 파리에서 살 때 참 많이 먹었지. 한국이 그리워. 그때마다 난 글램피딕을 마셨어. 어우 세다. 4를 넣으라고요. 이게 몇 도야 지금? 아 그러네 43도네. 야 이거 장난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잘못 먹었다 죽겠는데 이거 43도야. 43.2도야. 아 돈 시몬 여러분들. 돈 시몬이라는 오렌지 주스예요. 롯데마트죠. 야 색깔 예뻐졌어. 전복찜에 글램피딕 토닉 오렌지 주스를 섞은 걸 먹고 있습니다. 삐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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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란 완전히 대박 너무나 즐거운 완전히 대박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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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너무나 즐거워하는 아침부터 너무나 즐거워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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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에, 이렇게 에,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갖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뭐야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여러분들? 이게 바로 윤석열 쩍벌이야. 아 윤석열 쩍벌 나왔어요. 그렇지 이게 쩍벌이지 지금. 이야 윤석열의 쩍벌이 뭘 말하 이게 윤석열의 쩍벌이 뭘 말하나 했더니 이재명과 자기 지지율 차이야. 아 이 쩍벌이 이 쩍벌이 그 쩍벌이었어. 야 이번 대통령은 이미 정해져서 보고 자기 대통령은 이제 오세훈이냐 홍정욱이냐
아니면 벌레 소년이냐 이 중에서 이제 고민하는 게 이제 낫겠죠. 안녕하세요. 벌레 소년입니다. 비비로 비비로 비비로. 오늘은 너무나 완전히 대박.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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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아, 왕게임 모르세요? 왕게임이랑 더 게임 오브 데스는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게임이야. 종이 쪼가리들을 이렇게 써요. 종이 쪼가리 나눠가지고 멤버 수대로 그 다음에 하나는 K를 킹을 써놓고 나머지는 숫자를 적어. 그 다음에 애들한테 무작위로 뿌려. 그 다음에 K를 가진 사람이 킹을 뽑은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누가 몇 번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뭐 1번 3번 뽀뽀에 뭐 2번 4번 껴안아 이러면 해야 돼. 그러다가 예 그게 이제 왕게임이죠. 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게임 중에 게임은 역시 왕게임이죠. 일단은 남자 셋 여자 셋이 이렇게 모였다 이러면은 여자들도 기대하는 게 있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뭐랄까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서로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화만으로는 불가능해. 뭔가 게임에 참여하면서 그 사람의 팔뚝이든 어디든 한번 만져도 보고 이러면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여자들도 굉장히 좋아. 여자들이 더 잘해. 그리고 여자들이 보면 더 심해. 나중에 되면 여자가 킹 잡으면 남자들 막 집에 갈게 막 이러고 살려줘 막 이러고 막 빌어요. 막 왜 이래 이거. 여자가 더 세. 그런 거 하면 뭐 여자들이 막 나 왕이야 나 왕. 그러면 내가 시킬게. 1번은 나한테 인사하고 2번은 나한테 절해. 이런 거 시킬 줄 알아? 그런 애 한 명도 없어. 그런 애 한 명도 없고 딱 한 판 돌잖아. 그러면 그다음부터 애들이 아주 그냥 입꽉 깨물고 입꽉 깨물고 장난 아니야. 막 킹 잡았잖아? 다 죽었다고 해. 막 벌써 표정이 달라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하는지. 딱 킹 잡자마자 여자애가 다 죽었다고 생각하셔. 이러고 으아! 이러고 일단은 1, 2, 3, 4 다 혀 내밀어. 이러고 시작 거기서부터 이제 혀부터 내밀래. 막 왜 혀를 내밀려고. 자, 혀 내밀었어? 자 그러면은 1번은 3번 발바닥에 혀대 막 이러고 시작이 장난이 아니야. 아주 그냥 아주 술 들어가면 아주 장난이 아니야.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또 아 하나 더 그래 해낸 거야. 그래 해낸 거야. 모두가 안 된다고 했지. 모두가 포기하라고 했어. 하지만 말이야. 네. 내 별명이 뭔지 아나? 미스터 스탠드업이다. 나는 어떠한 고난에도 발딱 일어서기 때문에 미스터 스탠드업이다. 굉장히 그 신체에서 운동 효과가 배가 되면서 더 많은 근력을 키울 수가 있다라는 거. 예, 여러분들도 모두 다 발딱 서는 미스터 스탠드업이 되시기를 바래 봅니다. 그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말고 쓰러지지 않는 미스터 스탠드업 추천드립니다. 취득자에게만 준다는 그 영광의 이 방송 끊기죠. 지금
다른 방송도 버퍼 있어서 40분 동안 방송 못했음. 예. 괜찮아. 오빠는 괜찮으니까 말리지 마. 지켜보라고. 오늘도 이렇게 해냈어. 이렇게 기록을, 나 자신의 기록을 깼다고. 아, 이거 제가 처음 선보이나요? 내가 이 모자 안 썼어? 아, 내가 빨간색 모자를 안 썼나요? 이거 되게 오래된 건데, 이거. 이거 되게 오래됐는데 내가 방송에서 안 썼나? 아, 2018년에 썼어요. 연도까지. 예. 좀 무섭네. 예. 암기력이 대단하시네요. 예. 2018년도에 썼대요. 3년 전이네, 3년 전. 3년 전에 썼다는데, 우리 형님께서는 지금, 역시, 여기서도, 예, 아, 썼어. 썼다는 걸 기억하는 분들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예, 나뉘나 봐요. 이거 상표, 이거, 패션계의 명품, 예. 퀵실버야. 처음 보신다는 분들이 많네요. 역시 아무리 그래도 한 3년 전까지 기억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예, 2018년도 일자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월 5일, 10월 5일 날 썼대요. 역시 이런 인증 문화가 있으면 모두가 다 쉽게 믿고 알겠죠. 제가 이 빨간 모자를 썼냐 안 썼냐가 굉장히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요. 예, 아, 이거는 팬들 간에 굉장히 중요한 예민한 문제예요. 누가 찐 팬으로 기억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예, 변곡점인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금요일, 아, 또 날짜 안 바꿨네. 금요일 밤에, 예, 금요일 밤에 여러분들 찾아뵙게 된 벌레소녀입니다. 오늘 금요일 맞니? 금요일 밤 10월 5일.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여러분들 모두 다 비비루야! 하얗게 불태웠어. 지금부터 술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먹어볼까요? 이번 주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지지율이 좀 더 벌어지길 바라고. 이제 12월 달입니다. 올해 마지막이에요. 연말 계획을 다들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내가 참돔을 먹은 적이 있었나요?
아, 돌돔에는 먹은 적 없어요. 아, 돌돔회를 제가 비싸다고 화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광어를 형님 있잖아. 우리가 광어가 참 싸고 맛있죠. 맞아요. 광어 옛날에 비싸서 이러고 정말 소박한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내가 비싸서 화를 까지 낸 돌돔회를 이 맥락에서 갑자기 이렇게 꺼내시면은 마치 그런 느낌 아닌가? 이렇게 그 회사의 이제 직원들이 너 차 뭐 살 거야? 나 이번에 소나타 보려고. 아 소나타 나는 너네 아반떼 좀 보려고. 오야 좋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 지나가면서 야 이 새끼들아 차는 포르쉐지 이 새끼들아 이러고 지나가는 느낌이잖아. 아 깡커피를 드세요. 커피는 그냥 드시면 돼요. 깡까지는 필요 없으니까요. 형님 그 깡 나중에는 무슨 뭐 깡 맹물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어.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마! 내가 그러면 뭐 그냥 여기 뭐 물 타가지고 말 깡 맹물! 깡물 깡물! 막. 나는 깡광어! 깡청아 먹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기원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건강한 신체를 만들고 투표하는 날 빠지지 않기 위해 건강한 몸을 만들자. 아 운동을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원래 이 코너를 빨리 폐지해야 되는데 지금 폐지할 명분이 없어요. 예, 굉장히 그 운동하기가 싫어서 또는 운동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비하는과 조롱이 뒤따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지금 왜 했을까라는 굉장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 푸시업해서 정권이 교체되면 그만하자. 예, 그렇게 된 거죠. 이게 내가 뭐 특별히 운동을 좋아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흘러흘러 이렇게 온 거야 코너가. 그래서 그냥 내년 3월이면 끝나니까 예 그때까지 하자. 오늘은 또 제가 기분이 좋은 게 말입니다. 더 이상 제가 더 이상 추위를 느끼지 않게 되었어요.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내복이 왔어! 137! 138! 149! 147! 140이요. 하나 빼지 마시고. 예, 정확히 140개. 예, 하나를 빼지. 예. 아, 제 신음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신음 소리를 따로 팝니다. 예. 제가 따로 녹음해서 팔고 있어요. 예. 파일 하나당 500원씩 해갖고. 아. 이게 300원짜리고요. 뭐! 이게 500원. 예. 140! 이런 거 한 8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지금. 참고해 주시기